오늘도 나스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뭘까? 많은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니까 고물가가 핵심이더라고요. 과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 사태, 이것도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고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가 힘들게 됐죠. 게다가 만약에 또뭐 중국과 대만의 이슈라든가 지정학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어떤 또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연 이 물가라는 이 핵심이 과연 잡힐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정부가 할수 있는 거, 연준이 할수 있는 거, 각국의 은행들이 할수 있는 것은 뭐냐?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전체에,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증시만큼 내 계좌도 참 불안한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가 왜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들로 우리의 멘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크게 보면은 평이한 용어로 말을 해보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라.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라. 세 번째, 투자를 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1번과 2번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상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 흔들리는 S&P 500, 나스닥, 국내 증시. 그래서 3번을 적용해서 보는 건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냥 위에 세 가지를 다안 하면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세 번째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앙드로이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심리라고요. 심리가 9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의 저자인 보도 셰퍼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멘탈 혁명이 필요하다고요. 자, 멘탈 혁명이 무엇일까? 책에서 정말 상세하게 여러 가지 챕터로 소제목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 멘탈 혁명의 시작이 뭐냐? 바로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예, 버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도 셰퍼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할 커다란 세 가지 장애물, 세 가지 유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포기의 유혹입니다. 포기.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기브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폭락을 하면 감정이 이게 그냥 두렵기도 하고 그냥 싫어요. 그래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떠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포기 유혹.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감정. 그죠?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러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 미래가 정말 검은색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이 폭락의 상황을 넘어간다 해도요, 또 여러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이 장애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왜?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성공과 실패는 이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세 가지의 공통적인 처방이 뭐냐? 예, 바로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도셰퍼가요. 우리가 돈을 얻고 싶다면, 황금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의 유리 멘탈부터 갈아끼워야 하는데, 그 유리 멘탈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보도셰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결국 이세 가지 질문에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질문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적절한 자신만의 답을 했다. 적절한 자신만의 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는가? 아, 저는 이럴 때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견뎌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고 두렵지 않았나요? 그 두려운 감정이 있었지만 결국 실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연속적인 문제들,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는 A, B, C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질문에 답을 내려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주식 투자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우리의 주식 투자 심리,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 첫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는가? 자, 여러분 잘 견뎌내고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다면은 뭐 진짜 잠깐 앱을 다 지워버리는 수도 있겠죠?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잠을 자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을 거고, 뭐술 한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단, 다 팔고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는 안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어떤 결정을 내리고 두렵지 않았나?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들을 쭉 보니까 펀더멘털 없는 테마주였던 거예요. 엄청나게 급락한 주식들.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반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손실을 확정하고 리밸런싱을 할까? 또는 여기에서 더 물을 탈 수도 있겠죠. 만약 펀더멘털은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애플이라든지 저평가로 되고 있는 뭐 국내 주식, 우량주들, 거기에는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이 공포의 장 속에서도 그 감정을 극복하고 실행을 할수 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더 좋겠죠. 세 번째, 계속해서 연속적인 문제들은 발생할 겁니다. 어제 한 5%, 4%, 5% 떨어졌는데 오늘 또 지금 한 2%, 3%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어떤 분들은 나의 잘못된 투자 습관이라든지 공부의 깊이가 부족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성해서 더 실력을 갖추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도 잘못된 투자 습관으로 또 어떤 사람의 그런 말들로 혹해가지고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세 가지 질문 앞에 더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심. 그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심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경인 회계사님이 쓴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과외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고점에 물렸더라도요, 한 3년에서 5년이면은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2008년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어요. 약 2000에서 21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까지 약 1년 동안 계속 흘러내리죠. 이게 2022년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잠깐 잠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잠깐 잠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9년, 2008년 말부터 2009년 보합 상승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몇몇 전문가분들이 2022년 말, 내년 초를 조금 반전의 시기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와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튼 그거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게 2009년부터 꺾인다는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011년을 보면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그쵸, 2008년에 고점을 회복했죠? 이때가 2100이에요. 근데 지금 2600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는 것이고, 아무리 고점에 물렸더라도, 2008년에 물렸더라도 한 3년 지나니까 전고점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인 회계사님이 이 표를 책에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심리,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했죠. 그게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또한 분, 제가 이제 그 머니카피라는 책, 거기에 저자이신 테이버님을 인터뷰하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그 삼성전자 주가가 2021년 1월부터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주식 정리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2021년 1월이 고점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2020년에 그 12월에 특별 배당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당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 배당 이슈까지 더해져서 고점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에 준하는 또는 더큰 이런 호재거리가, 뉴스거리가, 그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별배당이라는 것으로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3년 후인 2023년에 특별배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특별배당이라는 이슈로만 봤을 때는 그걸로 주식을 샀다면 고점에 2023년 말까지는 붙들고 가서 특별배당을 받는다면 최소한 2020년, 2021년 1월에 그 고점을 회복할 수는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물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 배당 이슈로 이제 우리가 국한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빨리 상승할 수도 있고, 뭐 5월에 상승할 수도 있고, 6월에 상승할 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1년 6개월 후,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전고점 이상은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돈을 더잘 벌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제가 인터뷰들을 쭉 보고 영상들을 보니까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하고요. 돈도 잘 벌고. 좋은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는 말은 충분히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주식인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1년 6개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주식인데 그런데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면 테이버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6개월 있으면은 오를 수 있는 그 주식인데 여기서 이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오를 수 있는 주식도 포기를 해버린다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 버티는 습관을, 태도를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 다른 여자 또는 남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예요. 나의 현 연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에 끌리는 거죠. 야,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저 주식은 날아가는구나. 내가 왜 삼성전자에 투자했을까? 삼성전자 그렇게 좋아서 특별배당을 보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 인내심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라는 것이죠. 굳이 인내심을 강조한다면 그렇게 인용을 해서 한번 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라는 거죠.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